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9월 7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K는 현금 100% 하자 그랬습니다. 자, 외국인이 기조를 갑자기 좀 트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해서 여러가지 해외 상황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지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만 위험 안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 외국인이 매수세 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닥터K가 주로 구사하는 기법이 숟가락 기법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형님들 사 들어갈 때 살짝 숟가락 하나 얻는 거, 그 기법인데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지금 이틀 동안 얼마 팔은 줄 알아요? 1조 800억. 맞습니까? 1조 800억 가까이 팔았어요. 1조 거의 1000억 팔았어요. 야, 그동안 산 거 거의 다 털어냈어요.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불안해서. 제 기준이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들어가겠다는데 기준이 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팔고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던지자 그랬습니다. 다행히 다 동의하시고 던지더라고요. 자, 코스닥은 그만한데 플러스 0.45죠.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은데 코스피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코스피가 7,700억 팔았습니다, 오늘. 야. 그래서 제가 뭐 보고 팔자 그랬느냐? 여기 딱 깨는 순간 사실 여기까지는 주가 매수 다 하고 그랬거든요. 현대건설하고 뭐 이런 거 위에서 팔아먹었던 거 이거 딱 깬 순간 야 안되겠다 싶어서 다 던지자 했는데 뭐 메롱하고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안심하기 이릅니다. 안심하기 이르고 별로 손실 없이 적당히 끊어냈기 때문에 끊어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끊었던 시점들이 다 여기에요. 자, 언제 끊자 했는가 하면 시장이 여기가 딱 깨진 순간, 저점 깨지는 순간 아니다 싶어서 여기서 매수 시그널까지 다 줬습니다만 여기서 팔아먹고 했던 거 여기 올라탈 때 사자 했는데 여기 깨는 순간 다 던지자 그랬어요. 현대건설 하나 올라갔고요. 자, 현대차 아침에 던지자 했을 때 던지고 난 다음에 쭉 밀렸고요. 자, 삼성전자 그만 하니까 그리고 여기 샀던 시점들 다 여기입니다. 아, 던지자 했던 시점들 조금 뭐 반등 넣었을 수는 있겠으나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올라가면 좋게 하죠. 빠지면 어떡하는데요. 이것이 턴하지 않았고 여기 이후로 쫙 빠졌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며칠 전처럼 언제처럼 여기처럼 박살나면 어떻게 하는데요. 위험관리 차원에서 다 끊자 그랬어요. 현금 100%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고요. 자, 오늘은 장 마감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행자하고 적당하게 다 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9시 하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는 결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결방하도록 하고요. 자, 민조님 1번 누르셨던 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면 밑에 열심히 하겠고 같이 하고 싶으시면 지금 메일을 남기세요. 거기에다가 댓글에다가 자, 하겠다 댓글 남기십시오. 그러면 댓글 남기시면 같이 합니다. K항공의 탑승 한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을 우선하고 자 수익보다는 위험관리를 우선하는 K항공 재밌어요.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버텨낼 수 있는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외국계 7,700억 최고 규모입니다. 제가 최근 봐서 7,700억 파는 적 없어요. 여기 5,000억 정도는 있었는데 2,000억 차이 가지고 그러냐? 1조 던지 어떡할 건데요. 겁이 나서 안 되겠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겁은 둘째고 제가 사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비교적 저점 부근이고 바닥권인데 왜 샀냐? 이거 믿고 산 거거든. 외국인 사는 거.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어저께 3,000억 던지고 오늘 7,700억 던졌어요. 이거 잠깐 붙들어놨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여기 아직까지 저항 못 들었어요. 약간 반등시켜놨지만 안심시켜놨는 것 발음 안 된다. 안심시켜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지금 해외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요새 역같은 새끼가 꼬이고 하니까 기분이 더러워서라도 하기 싫어요, 요새. 방송 0.13% 밑으로 빠지고 있고, 자, 나스닥도 0.12% 하락하고 있고, 자, 유럽 시장 오픈했을 겁니다. 유럽 잠깐, 아, 이게 체크가 되냐? 모르겠는데. 자, 유럽도 한번 볼게요. 자, 유럽 보면, 0.2, 독일 0.2 상승. 자, 영국은 0.18 하락. 캐나다는, 아니, 캐나다가 아니고 프랑스는 0.37. 그리고, 아시아도 니케이 마이너스 0.80. 상해는 플러스 0.40이네요. 가권도 마이너스 0.71.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던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끝 아닙니다. 100%딱 들고 있다가 현금. 다음에 좋은 기회 사면, 오늘 약간 예를 들어서 1% 손해봤다 칩시다. 1, 2%. 끝 아니에요. 내일 박살나가지고 5% 10% 깨진 것보다 100번 낫고요. 밑에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내지는 업종 대표주 딱 사서 반등 타이밍 나오면 바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5%씩 막 먹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조님 밑에 댓글 남기십시오.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방송 채팅 지금 댓글 남기십시오. 매일. 그래서 저는 후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상당한 흔들림, 변동성 예상됩니다. 빠져나오는 게 장땡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시장도 안 좋고 외국에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60% 준답니다. 환율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난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손실 없이 적당히 플러스 나고 나왔답니다. 위에서 일부 한두 종목 잡은 사람도 좀 손실이 있겠지만 큰 손실 아닐 겁니다. 분명히 풀빵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그 종목에 대해서 나머지 포트폴리오 다 플러스권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같이 했던 분 늦게 들어온 분은 조금 마이너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 다 같이 못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나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안나, 러시아에 있는 안나 한숨 돌리십시오. 누가 채팅방 회원 좀 날려주십시오. 자, 조정 가볍게 잘 받고 다시 오늘 상승 마감했으니까 조금 더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전해달랍니다. 좀 남겨주세요 누가. 자, 그래서 아침부터 희한했어요. 삼성전자 때리 밀고 SK 하이닉스를 엄청 때렸는데 아까 우리 회계팀에 그러니까 분석팀에 지우 선수 이야기를 보면 한 3,500억을 하이닉스를 팼다 그러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셀트리온 25만원대 오냐? 25만 원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됩니다. 오늘 다행히 잘 버티고 있는 거, 좀 눈물을 머금고 끊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끊었으니까 손실은 별로 없는데, 갈 수도 있지만, 시장이 빠지면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였습니다. 자, 의견이 분분한데, 솔직히 속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 위험할 땐 빠져나온 게 낫다는 게 전체적인 중론이기도 한데, 그게 낫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된통 안 두들 맞는 게 훨씬 나아요. 갭 하락에가 팔 기회 안 준다니까 잘못하면요. 미국이나 오늘 휘충휘청이가 끝나잖아요. 헐렐라 박살나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돈 현금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박살나든 뭘 나든. 근데 사실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냥 진짜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다고요. 현대건설 잘 먹고 팔고 나왔어요. 4점 몇 프로 가는 거 여기부터 딱 끊기 시작했으니까 손실도 없어요. 많이 먹었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더 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더 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위험 관리 어쩔 수 없습니다. 더 가는 것도 먹고 위험 관리도 하고 돈도 안 끌고 무조건 다 먹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와도 그렇게 못해요. 정말입니다. 위험 관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양호. 다행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급락은 없었습니다만 거의 1%대 마이너스고요. 여기 밑으로 깨지면 문제 있습니다. 위로 강하게 치고 가야 돼요. 야, 월요일날 모르겠어요, 진짜. 월요일날 지금 외국인 던지는 폼으로 봐서는 월요일날 빠질 확률이 좀더 있어 보이는데 미국이면 되게 호재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진다든지 하면 좀 모르겠으나 상당히 불안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그만그만하게 수도박원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은 지역인데 괜찮은 권역인데 던졌어요. 던졌습니다.
된통 당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던져도 여기서 샀던 분들은 손해 없어요. 위에서 뒤늦게 같이 탑승했던 분들은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자, 한미약품 좀 전에 말했고, 문제 없고, HLB, 이야, 강하네요. HLB 진짜 강해. 이야, 이렇게 밀려주면 사겠다는데 기회를 안 줍니다. 다음에 만약에 푹 처지면 이거 우선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한미약품하고. 신라젠, 밑으로 당연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넥스트셀, 자, 이거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거 몇 프로였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18% 가다가 1%로 밀렸어요. 이거 고점에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18% 가다가 1%로 밀렸어요. 오늘 하루만 17% 밀렸습니다. 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17% 몰렸어요. 하지 말자 그랬어, 이거. 자, 댓글들 남겨주시는데, HLB는 오늘 크게 상승했는데, 다음 주 더 갈까? 일단은, HLB 모양이 좋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크게 던질 필요는 없었겠으나, 왜 이렇게 세게 가니까 여기 정도에서는 던질 수 있었겠죠. 시장도 흔들흔들 하니까 제가 현대건설 던진 시점하고 비슷하게 여기에서는 좀 던졌을지 몰라도 절반 내지는 적당히 먹었다면 그냥 저 같으면 다 던졌겠습니다. 위험 관리한다고. 근데 뭐 다른 분 기준으로는 다 던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세요? 82,000원 매수가인데 익절 추천해달라. 익절가 드리죠. 추천. 내일 월요일날 딱 시작했는데, 자, 두 가지 딱 말씀드립니다. 이게 쎄가지고 올라가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여기 레인지 안에 있으면 지금 수익 중 아닙니까? 82,000원이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지금 36,000원 같으면 되게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한 40% 이상 벌은 것 같네요. 그죠?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잘 챙기면 돼요. 여기 몇천원은 상관없잖아. 많이 벌었기 때문에. 114,000원 깨지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114,000원. 이해되십니까? 시장이 안 좋게 출발한다. 안 좋게 출발하잖아. 시장이. 개 팔아가잖아요. 다 던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거 잘 챙기는 겁니다. 40% 먹었는데 뭐 좀 버텨보지. No! 시장이 여기 위에서 시작한다? 상관없어요. 시장이 여기 위에서 시작하고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 라인 지켜낸다. 그 안에 좀 더 홀딩. 시장이 밑에서 시작하고 막 푸른 똥침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던지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요거 살짝 붙들어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살짝 아랫골이 달면서. 아직 안 죽는데 막 깨는 거. 작살나는 겁니다. 그게 겁나서 전 파는 거예요. 솔직히. 다시 정리합니다. 시장이 양호하게 아까 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여기 안에 있을 가능성 높아요. 그럼 적당히 들고 있고 여기 위에서 시작하거나 여기 인근에서 시작했는데 비실비실 하잖아요. 사사살 끊기 시작하세요. 사사살 많이 말고 한 4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여기를 터치할랑말랑 던지고 4분의 1 밑으로 온봉이 좀 더 쳐지면서 깰 때 맞다 나면 또 4분의 1 던지고 여기에 딱 깨지나 다 던져버렸어. 그냥 챙기세요. 그냥 갈 만큼 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는 건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시장이 박살나기 시작하니까 뭐 이런 데서 시작하잖아요. 다 던져요. 그냥 전부 다 올라가는 거 상관없어. 가도 다 튕겨 내려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처셀 꼭대기 잡았으면 오늘 바로 17% 빠진다 이야기했고 오늘 막 끝 아니에요. 내일 아장나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1번 네이처셀 어제나 오늘 혹시 들어간 사람 1번. 자, 바이로메드를, 우리 양양 선수가 잠깐 했다는 것 같은데. 여기, 할만하긴 했네. 됐고. 바이로메드, 모양이 적당하긴 한데요. 지금, 수급이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수급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또 밑으로 쳐지면, 또 모양 별로 안 좋아집니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꾸 놀아야 됩니다. 여기 위로. 226,000원 위로. 제넥신.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저항권입니다, 비교적. 혹시나 가지고 계시면 밑에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보고 121인
98,000원, 99,000원 여기 깨고 내려오면 그냥 던지기를 권유드립니다. 올라가면 고, 올라가면 계속 고입니다. 내려오면 던지세요. 아무도 안 산 모양이네. 다행입니다. 메디톡스도 저항받아야 될 때에서 너무 세게 밀리고 있어요. 제넥신에 비해서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죠? 여기를 20일 못 지키면 안 돼요. 20일에서 이런 강한 양봉이 딱 서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메디퍼스트 뚫게 쉽게 뚫고 올라가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추세 이제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으니까 밀릴 때 96,000원 정도 안 밀려야 돼요. 자, 바이오주 그리고 셀티움 삼행제까지 그리고 시황까지 점검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적당히 마치고요. 자, 민조님. 네, 이러면 하겠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메일 지금 남기세요. 하고 싶으면 지금 남기세요. 아니면 이 빨리빨리 잘 안 돼요, 혹시? 연세를 잘 모르고 하니까 제가 뭐 뭔지 잘 모르겠어. 잘 못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댓글 남기는 거나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도 짜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출석 체크 한번 할게요.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37번인데 몇 번 누른가 한번 볼게요. 야, 어저께 제가 욕 그렇게 하는데도 슈퍼챗 쏘셨어요. 야, 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 제 편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고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믿어주시고 나는 니는 헛소리 하냐? 나는 고맙기만 하던데 이 뜻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누르시네. 그죠? 상관없습니다. 이 여덟 분하고 그냥 꿋꿋하게 가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톡방에서 채팅방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이것저것 그냥 플러스 난거 마이너스 난거 다 털고 났는데 왜 이렇게 후련하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냥 후련하다는 그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참 긴장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톡을 또 좀 많이 날립니까? 그래서 바짝 긴장해가 있고 또 지금 최근에 같이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파라 막 날라오니까 아, 평소에 그렇게 분봉 매매나 짧은 대응 잘 안 해 보셨던 분들은 잘 대응조차도 안 되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정신없이 휘몰아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톡이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정신없고 막 신경 사납고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 이해해요, 전부 다. 그래서 무음기능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시간이 비교적 있는 사람들하고 또 그냥 진짜 오리지널 직장인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로 하는 분들은 하는 분대로 제가 또 그렇게 하겠지만 빨리빨리 대응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또 안 날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채팅 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원인이 그게 원인이거든 사실은요. 어저께 그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그러나 저는 굽히지 않겠습니다. 무음 모드로 하시고 뭐 여러분들께 물론 나중에 장마치고 서로 잡담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게 우리 방 문화입니다. 그게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디첼 Q2야. 하추. 오랜만이네요. 그죠? 하추님인가? 하추님이 그거 남겼나? 그거 아닌 것 같긴 하다. 야, 근데 생각되는 님도 끝내준다. 어떻게 생방송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솔직히 말해 수익 좀 낮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듣고는 있다. 깨졌다는 거 잘 없던데 깨지고 그냥 이야기 안 한 겁니까? 제가 이야기가 깨져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깨진 게 몇 개 없어요. 솔직히 하나투어 하나 깨졌고 뭐 셀트리온 1-2%씩 잠깐 깨졌고 거기 앞에 잠깐 뭐 1% 정도 깨졌을까 하나투어가 좀 깨진 게 깨졌어요. 그 다음날 많이 깨져가지고 근데 비중 100% 뭐 30%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삭 입질 매수 비슷하게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박살 난 거였거든요. 대구는 일찍 가신 분들 많네. 깨진 거 거의 없습니다. 오, 라고 남겨주십니다. 깨진 게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먹은 거는 5%, 7% 막 날아가죠. 현대차 9% 드셨다 했어요. 현대차 완전 꼭대기에서. 누구 편 말 맞다나. 머리 위에 꼭다리에 난 여드름에서 거의 던졌어요. 야, 던지고 나니까 딱 빠진 거 보십시오.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 다 최종 다 던진 거. 그죠? 삼성전자는 어디, 뭐 어디 작게 먹었습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딱 던졌어요. 여기. 야, 던지고 나니까 박살났어요. 작게 먹은 거 아니에요. 많이 먹었어요. 진짜로 8%인가 먹었어요. 이것도 그럼 됐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에 1-2% 깨진 거 상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딴 것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현대건설도 먹고 던졌잖아. 현대건설도 오늘 제대로 딱 먹어주고 그냥 던졌어요. 그냥 손실 본거한 명도 없습니다. 현대건설은. 아니, 그, 결론적으로 매도, 모두 매도했을 때 최종 수익. Very good. 그것이 진정한 포트폴리오지. 하나 들어가 박살나고 하나는 찔끔 먹고 나머지 물려가 못 팔아 그대로 있게 그게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적당하니 가는 놈 있고 조금 빠지는 놈 있다가 LG화재 같은 거, LG화학 같은 것도 던졌지 않습니까? 던졌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깥 한 것들이 수익 다 나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포트폴리오, 운용 잘했다고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던지라는 거 전혀 후회 없습니다. 자,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 해도 저 신경 안쓸 거예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올라가면 좋죠. 다음 기회 또 노리면 되니까. 그죠? 아무 상관 없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못 돌렸어요. 5분봉이 겨우 이렇지. 30분봉 아직까지 20일하고 240일 위에 있고요. 더 중요한 1봉이 20일선하고 60일선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에 가기가 쉽잖아요. 여기서 안 깨지고 위에서 한 번에 갔어야지. 이 장대 음봉도 문제였고. 자, 더더군다나 20일 맨날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조정은 가볍게. 조정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대박으로 20일을 깨버렸어요. 그냥 개바닥으로. 그래가지고 다행히 반등 넣은 척 하다가 대밀리는 순간 저는 위험 관리하겠다 다 던지고 나온 거고 잠깐 들어 올려서 그렇지 크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가다가 밑으로 안 쳐져서 그렇지 겨우 털어 올려놓은 겁니다. 최악만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최악만. 올라가면 좋죠. 다음 기회 보면 되고 올라가면 좋습니다. 근데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데? 내려가면 작살나요 진짜로. 그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상관없고. 자, 외국인 7,700억 7,000억 정도 던지는 거 확인하고 던졌어요. 끝났다. 여기 저점 깨지는 순간 끝났고 그래서 던졌어요 저는. 아시겠죠? 자, 댓글 좀 읽어볼게요. 세일할 때 사면 되지. 맞아요. 세일할 때딱 꼬라 기다렸다가 사면 돼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 뭐 보여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여기 맞나? 아니네.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보여드렸을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올려놓은 줄 알아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2007년, 2008년도 완전 바닥 때 모든 종목에 가깝게 전부 다 한가 마전입니다.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방송 타이틀을 올려놔요. 여기 있는 게제그 화면 있죠? 지금
자, 넓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있죠? 그거예요. 그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등등등등등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건설도 보이고 뭐 보이죠? 이 지금 너무 확대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한가예요. 한가 전부 다. 이런 거 경험한 적 있는 분 계실 수도 있고 제가 13년 했기 때문에 저는 경험했어요. 이거 한가예요. 전부 한가예요. 전부 한가. 죽어요. 죽어. 아십니까? 아까 세율 야 듣고 있나?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3전 추가할까요? 노 그랬어요. 왜? 시장 안 좋다고. 장 그 확 꺾이기 전에는 제가 삼성전자도 사려고 했지만 그 이후로 꺾인 거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살까요? 노 그랬어요. 노. 채팅방 회원들 있을 겁니다. 노 그랬어요. 노. 틀리지 않았어요. 그만 하지만 자 이렇게 한가에 가깝게 맞다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다음날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변한다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거의 전 종목이 상가로 갑니다. 야, 이렇게 흔들림 심한 장 여러분들 아직까지 경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험을 저는 겪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안전한 게 더 우선이라고. 그럼 여기 이전에 팔고 난 사람이 여기 양봉 쓰는 거 보면 슬슬슬 들어가면 15% 중에 5%만 먹었다 칩시다. 어딥니까 그게. 쉽게 나온다니까요. 쉽게 비교죠. 요새 바이오주 왜 팍 올라갑니까? 물론 공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원인이 가장 큽니다만 한번 턴할 때 강하게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뭐 오늘 안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손해 1% 안 봤다 아니면 조금 플러스 0. 몇 프로 더 벌었다 그거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내일 월요일날 조금 더 올라가가 그거 아 2% 더 갈 수 있는데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야 근데 사이판 선생님 네이버 잘 팔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보진 않았는데. 야 잠깐만요. 네이버 잘 팔았다 안 팔았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팔았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세율리아 3전 사가요 할 때 노 그랬잖아요. 그죠? 진작 던졌다 잘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게 공부 지금 열심히 한 분도 많아요. 60일 무너질 때 던졌다 잘했어요. 후회 안 되죠? 오늘 빠지는 거 보니까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기회 노리면 돼요. 진짜입니다. 저 LG화학 던졌잖아요.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합니다. 뭐 체면 그따위 다 쓰레기통에 집에 던졌습니다. 제가 체면 처리하는 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자꾸 손절 나오면 체면 깎인다고요? No. No. 근데 여기서 먹고 했기 때문에 뭐 누적으로 보면 손실도 아닙니다만 던지고 딴 데다가 먹고 했으니까 잘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처지면 야,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모양이. 예 반갑습니다. 노영님 반갑습니다. 현대차 뭐 잘 정리했습니까? 어느 정도 잘 정리했겠는데 오늘 닥터킹 여기서 던졌어요. 현대차 이야기했죠. 아침에 자느라 뭐 팔고 오후에 팔았네요. 잘했습니다. 오후에 팔아봤자 뭐 조금 토해내긴 했는데 얼마 정도 토해냈노? 한 3천원 4천원 한 2% 정도 토해냈겠네. 됐어요. 오후에 던졌으면 됐습니다. 요새 뭐 야간조입니까? 6% 넘어갔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럼 큰 흐름을 먼저 익혀놓으세요. 닥터케이 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가 던진다고 여기까지는 홀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뼈까지 진짜 생선에 뼈까지 발라먹었어요. 진짜 거의 고점에서 던졌어요. 여기 야 최고점에 지금 돈 천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야간조 그러면 잘 그 방송 전략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닥터케이 그 포트폴리오가 직장인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직장인 아니십니까? 사이판님 전부 다 사이판님은 현대차 8% 먹었다네.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6% 8% 9%
지금 지영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안지영님은 9% 먹었대요. 밑바닥부터 잡았겠지. 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계속 사작을 했어요. 계속 바닥 잡고 올리고 있고 외국인 오늘은 아니네. 계속 사잖아요. 외국인 살 때 같이 하자고 발 맞추자고 결국 먹잖아요. 결국은 여기 뛰 올라간다고 가는 거 안 가는 거 봐라 그랬습니다. 제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여기서 사가지고 44,000원 사가지고 여기 꼭대기에서 팔았어. 꼭대기 잘 끌고 여기서 많이 틀릴 수 있었거든. 여기 46,000원에 여기 많이 던집니다. 여기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퍼펙트 했습니다. 최고 꼭대기에서 팔았어. 진짜 이번이 좀 그래서 그렇지 좀 삐리하게 여기 고민 좀 하다가 들어가고 여기서 반등 넣을 때 들어가서 적당히 끊어냈으면 큰 손실은 없는데 인정합니다. 그냥 실패 약간. 알파 홀딩스 얼마입니까? 언제 샀고 얼마입니까? 종목 상담하시고 싶으면 올리십시오. 두세 종목만 하고 마칠랍니다. 기분이 좀 꾸리했는데 방송하니까 또 좀 좋아지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풀리네요. 12만원 구매 12,000원입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 인근 카카오요. 카카오도 한번 보고 카카오 좀 지금 매수 타이밍 다들 조금씩 넣어주세요. 다음주 초반에는 관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여기 샀으면 잘 샀어요. 그리고 온복 떨어졌으면 오늘 절반 정도 던지는게 맞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된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연봉 이렇게 세게 떨어지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던져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어디서 던지는지. 여기서 밀리는 순간 던져야 돼요. 여기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240일 저항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여기 장대 연봉 맞고 떨어지죠? 던집니다. 던지죠. 우리 닥터K방에 지우 선수 있죠? 100% 던집니다. 100%. 갭 상승에가 밀리면 100% 던져요.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서면 다시 삽니다. 그리고 또 밀린다 싶으면 던져요. 소설 쓰냐?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다 던져요. 다 여기 깨지면 은봉의 장반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대로 다 들고 있다 내일 만약에 밑으로 쳐진다 던지세요. 차익 실현하십시오. 얼마 토해냈습니까? 1,000원 토해놨지 않습니까? 15,000짜리 1,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 6% 됩니까? 7%쯤 되겠네. 6%쯤 되겠네. 6%를 토해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카카오 한번 볼게요. 카카오도 여기 안 깨져야 되는데 깨졌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사지 마세요. 가도 여기 튕길 가능성 많습니다. 여차 밑에 깨지면 큰일 나요. 금호석유 오늘 사셨다고요? 자, 오늘 사시고 하면 안 돼요. 시장 상황을 판단 못한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컨트롤 하는 거지. 신규 매수 들어간 건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컨트롤 했다니까? 그러다 나중에 안 되니까 다 던진 거 아닙니까? 손해보고 아니라고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 브루스 내면서 던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사는 날 아닙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개발해가 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졌는데 사는 날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자, 적어놨고 여러분들 투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신규로 살만한 날이다 생각하신 분들, 자
8번 눌러보시고, 아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조용히 넘어가든지 가지고 있는 거 컨트롤하는 날이지 생각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신규모 횟수는 아니다 생각하면 7번 눌러보십시오. 시장에서 외국인이 7천억 던졌어요. 어저께 3천억 던졌고 이틀 만에 1조 한 천억 가까이 던졌어요. 삽니까 그래도? 그러면 망해요. 오늘 95,700원. 오늘 산 가격에서 올라갔는데 잘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닥터 K는 이렇게 우상향할 때 여기서 사자 그러지, 이렇게 우하향할 때 사자 안 그럽니다. 이렇게 우하향할 때 사자 안 그래요. 여기서 잠깐 수도한 거는 240일에 지지권이니까 잠깐 수도했는데 내일 밑으로 잠땜봉 박힐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는 좀 따끔한 이야기지만, 왜? 추세 하락입니다. 하락이에요. 추세가 밑으로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빠진다?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밑으로 내 음봉이 연락이 막 두두두둑 떨어지고, 음봉 크기 보세요. 음봉 양봉은 찌질한데 음봉이 대박, 음봉 맨날 있어. 내일 대박 깨지면 작살납니다. 들어간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외국계는 매수는 좀 들어왔네. 하나만 보시면 안 되죠.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외국계 매수 들어왔죠. 추세는 왜 안 보세요?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외국계 들어오면 뭐 합니까? 그죠? 외국계가 들어온 것도 이게 추세 좋게 올라가 있는 이런 데서 들어오면, 양봉 쓰고 이런 데 들어오면 외국인 들어오면 사면 돼. 휴, 여기 뭐 외국인 들어와 봤자죠. 양봉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뒀지. 그냥 수도배가 있는데 아니에요. 매수 포인트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잽싸게 팔아요. 그냥 여기 기준까지 99,000 정도 올라가면 땡큐 하고 그냥 팔아버리세요. 내일이라도. 어떻게 한다? 여기 밑에 깨지잖아요. 무조건 던지세요. 여기 밑에 적어놓으세요. 사진을 적어놓든지. 동그라미 지들게. 여기 밑에 깨지면 무조건 던지고요. 95,500원이니까 손해도 별로 없네. 200원밖에 손해 아닙니다.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지세요. 여기 올라간다? 조금 더 지켜보세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막 음봉 떨어지죠? 던져버려. 다 던져. 전부 다. 여기 인근에서 두 번째,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크다는 음봉 넣어줘. 표시해드릴게. 핸드폰 찍어놓고 오늘 밤 새도록 보세요. 그거 익히세요. 눈으로. 내거 어떻게 되면 던진다? 이런 퍼른 음봉 넣으면 여기서 푸른 음봉 나와도 되고, 올라가다 푸른 음봉 넣어도 되고, 밑으로 깨는 푸른 음봉도 나와도 되고, 이런 푸른 음봉 넣으면 무조건 다 던지세요. 아시겠죠? 타이밍 안 좋아요.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던져야 돼. 무조건 손실 안 보고. 손실 약간 보더라도 올라가서 밀리면 손실 안 보고 수익 내고 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약간 처질 때 던지면 큰 손실 없이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버티면 이래 됩니다. 몇 프로입니까? 한번 볼게요. 8% 빠졌고요. 몇 프로입니까? 주가 모양이 속된 표현 더럽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앞에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만 딱 볼 게 아니라 앞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야 돼요. 지저분하잖아요. 뭐 좀 갈락하면 음봉을 때리뽑고, 갈락하면 음봉을 때리뽑고, 지저분해요. 상승보다 하락의 기운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자, 또 투표 합시다. 하락의 기운이 많이 느끼지네. 앞에 음봉들이 장대 음봉이 많네. 1번. 아니요. 무슨 소리야. 충분히 잘 가겠네. 2번. 어떤 거 누르실랍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임동업님. 새로 보이시고, 조종수님도 한 몇 번 뵀던 것 같고, 맹수님도 몇 번 받고, 프리 새로 보이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자, 잘 평소에 체크 안 했던 거죠. 자, 동그라미 또 치드릴 테니까 캡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캡처 하십시오. 야, 닥터케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음봉, 장대 음봉 이런 거 자꾸 떨어지면
잘 가기보다는 지저분하게 가기 때문에 안 좋다던데? 캡처 알람 하십시오. 이전 상황을 잘 살피자. 캡처해가지고. 그래, 적고 싶으신 사람만 적으세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면 아, 못 간다고요. 쭉 밀리지 않습니까? 반등 한번 못했어요. 양봉은 큰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양봉은 전부 찌질하고, 음봉은 막 대박 빠지면 전부 대박이에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자, 오늘도 하다 보니까 힘내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래간만에 후련하게 모든 거다 잊고 저도 우리 팀원 한명 오기로 했습니다. 젊은 선수, 호야 선수하고 맥주 한잔 할랍니다. 오후 9시 방송 결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해요. 신나게 해봤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소리 들어서 너무 기분도 안 좋고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와, 회의도 좀 늦게요, 솔직히. 그것도 채팅방의 최연장자에 가까운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해놔놓고 그러니까 참 기분 안 좋습니다, 솔직히. 아시겠죠?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일요일 날. 또못 참아가 토요일 날 할지도 몰라요. 아, 토요일 날. 아, 다음 주 어떻게 될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또 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짜증나고요. 너무 성질나고, 욕이 너무 나오는데, 분이 악이 받쳐서 제가 못 참겠어요. 저만 욕했으면 상관없어요. 야, 이 새끼야, 니가 그리 잘났냐? 이러고 내가 하고 말 건데, 채팅방에 있는 사람 40명 중에 10명만 니가 따른다, 빙신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짜증나고요. 사실도 아닌데, 싸잡아가지고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 있을 것 같냐? 나와봐라. 바보, 등신 같은 새끼야. 한 달에 임마, 2천 더 넘게 버렸단다. 니보다 훨씬 작게. 아이고. 일주일에 500씩 버는데 니만큼 못 벌었을 것 같아? 등신 같은 새끼야, 진짜. 쌍욕이 나온 거 진짜 많이 참았어요, 진짜, 어제도. 수준하고는, 아이고. 에이, 닥터 K. 여러분, 뭐, 리바이벌 하기도 싫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앞전 방송에 채팅 한번 보고 하십시오. 아이고, 찌질하다, 찌질해, 진짜. 에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냅니다, 진짜로. 응. 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깔때기 하나만 대고 갈게요. 이상한 촉들이 원래 촉이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만약에 월요일날 박살나면요, 월요일날 박살나면 오늘 방송 들었던 사람들은 와 생각하지 않겠어요? 꼭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월요일날 박살나면 저는 한번더제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저는 스스로 박수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힘드셨고 장이 워낙 흔들어졌겠어서 안 힘들 수가 없었어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요. 옆에 종 딸랑딸랑 울리게 모든 알림 수신,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해 보십시오. 닥터K 무료 방송 중에 최강이라고 자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에 공부 좀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